SK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 메모리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HBM과 같은 초고속 DRAM은 물론 고성능 낸드 솔루션 제품인 데이터 센터용 SSD에 대한 고객 수요도 커지고 있다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한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제품인 PS1010을 개발해 양산 중입니다. PEB-110 개발을 통해 한층 탄탄해진 SS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다양해지는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2분기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